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인해보는 왓츠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우 고문 모셨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아까 확인을 해보셨지만 네. 10년물 국채금리도 1.4%대로 다시 올라갔고 그렇죠. 이 소비자 물가지표 CPI가 발표가 됐는데 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데요? 이건 뭐 숨은 숫자를 찾아야 됩니다. 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전년 대비해서 나오는 숫자들 크게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그런가요? 전월 대비가 진짜 전월 중요한 대비. 예 지금 상황인데 전월 대비를 좀 소개를 드리면 지금 쭉 보면은 4월 달에 0.8까지 올라갔어요. 네네. 전월 대비. 그러다가 5월 달에 0.6으로 떨어졌다가 떨어졌는데. 다시 이번에 0.9로 올라갔습니다. 네. 자, 기억하시겠지만 5월 달 실적치 나왔을 때 뭐 그때도 5% 이상의 지금 CPI가 올라간 걸로 했지만 장은 그때는 불타오르는 대로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5.4인데 왜 여기는 지금은 뭐 다 3대 지수가 하락을 하느냐? 이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지금 0.6에서 0.9로 올라갔고요. 5월 달엔 0.8에서 0.6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있어요. 뭐 그 앞에 전년 대비 특히 6월 달은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게 작년도에 3, 4, 5월에 미국은 다 마이너스 물가였다가 6월 달에 상승세로 바꾼 뭐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월 대비가 전년도 대비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봤을 때 사실 이제 뭐 이 그 주식 시장에서는 맨날 일시적 인플레 그러는데 이거 일시적 인플레 그러니까요. 아닌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지금 이제 받아들이면서 좀 떨어졌는데요. 사실상 그러면서도 장이 마감되고 나서의 코멘트들을 보면 10년물 국채금리 올라간 거 잘 됐다. 우리는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주식시장에는 지금 나쁜 영향을 끼치는 한데 뭐를 얘기를 했냐면 인플레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 회복의 강도는 계속될 것이다. 야, 요새 제가 번역기를 하나 새로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시장이 읽는 거를 진짜로 뭐 선제적으로 지금 읽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지금 그런 지경에 좀 빠질 정도로 그러게요. 시장이 굉장히 악재를 호재로 전환해서 해석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뭐 지금 주가가 이제 빠지고 이러냐면 지금 사실 올라갈 시기거든요. 네.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잘 나왔습니다, 좋고 네. 지금 앞으로도 더 좋을 건데 지금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가면요. 호재라는 호재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가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갖고 있는데 뭐 2분기 실적 이외에 이제 어떤 호재들이 뚜렷한 호재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10년물 국채가 1.4%까지 올라가면서 아직 앞으로 경기 회복은 좋겠구나. 그래서 오늘 분명히 이제 빠졌습니다. 이제 그 해석이 장이 끝난 다음부터 지금 나오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야, 내일 미국 시장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내일이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전월 대비 이제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지표들을 봐야 된다. 뭐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하는 것보다 일단 올해 들어서 전달 달별로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했는데 이번 달에 일단 6월 달 소비자 물가가 전달 대비해서 0.9%가 상승을 한 것이 시장에 오늘은 약간 충격을 줬다라고 네. 보시는 것이죠. 네, 그렇게 지금 뭐 해석을 뭐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미국에서의 그런 코멘테이터들이 지금 얘기하는데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CPI를 우리나라에서는 뭐 재경부나 이런 데서 이제 발표할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CPI 미국 CPI는요 노동부에서 작성을 합니다. 그런가요? 네, 노동부에서 작성을 하는 그 자료예요. 지표인가요? 그렇다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점이 뭐냐면 앞에 나오는 숫자 아니고 뒤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뭐냐면 실질 임금이 얼마나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를 보려고 이 물가를 지금 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에서도요 CPI를 자기네들 뭐 판단 기준으로 안 하고 PCE를 쓰지 않습니까? 소비 지출을 이제 봤으면.
실질 임금은요, 지금 전월 대비해서 0.9%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뭐 연준에서 자기네 기준은 사실 물가도 물가지만 지금 고용 그다음에 중요하죠. 소득 뭐 이런 건데 여기에 지금 사실은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줄만 읽더라도 이제 내일 제롬 파월이 이제 의회에 가서 이제 청문을 합니다. 이틀간. 네. 내일 진짜 목이 마르게 아마 이거 일시적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질 임금 보십시오. 떨어졌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도 1.4가 떨어졌어요. 전월 대비해서도 0.9. 아직 갈 길 멀습니다. 멉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딱 한마디 하면 그게 아마 이제 2시쯤 끝날 겁니다. 그러면 미국 시간 그때부터 또 불타오르내로 갑니다. 네. 그래서 자, 두 네. 가지만 보면 내일 좋은 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발표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금 더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과연 고모님이 말씀처럼 내일 이 시간에 저희가 웃으면서 어제 한 말이 맞죠?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커피 한잔 사기 그럼? 커피, 저희 BTS 밀 아직 안 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맥도날드. 오케이, 콜. 알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확인해봤고 오늘 왜 일시적으로 좀 하락을 했는지 분석을 해봤습니다.